아들 살리러 왔나? 아들 핑계 대고 신이 궁금해서 왔나? 내 인연! 안녕하세요. 그냥 일단은 몸이 너무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요. 일단 두통이 많이 심했어요. 허리 통증하고요. 힘드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무당집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절 보자마자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왔다고 신 받는다고. 너 안 받으면은 진짜 뭐 아이까지, 제 아들이 있거든요. 아이까지 문제가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한 협박식으로 막 하시니까. 그래서 많이 울었죠.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신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오래 못 했어요. 오래 못 하고 이상하게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신 받고 나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다른 분들 다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 저는 제 몸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거의 1년 동안 거의 법당에 처박혀 있듯이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저 안 돼서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다른 분 통해서 퇴송을 했죠. 퇴송하고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힘들었긴 했었어요. 제가 신을 제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있다면은 정말 가야 되는 길이라면은 갈 거예요. 다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야기 듣기로는 뭐 신병 테스트까지 했다고. 네. 무료 신구 테스트. 그거 저기 나와보라고 제가 추천받아가지고요. 누구한테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이제 제가 저 힘들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그냥 점사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서울 점집 갔었어요. 유명하신 분한테 가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 한번 테스트 이번에 열리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그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점을 보러 갔는데 네가 원인이 어디 있어서 이렇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가 본인도. 본인이 점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 또 자기에 대해서 맞추는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신병 테스트는 한번 해봐라 한다고 널른 가는 니는 답답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도 한번 나가봐서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가게 됐어요. 네가 노력한 게 뭐가 있는데 없다는 이유로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어차피 네 예감, 육감, 직감 어릴 때부터 총기가 있었고 내 만나러 오기 전까지 마음은 두근두근 했을 거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번 받아보고 해봐야 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한테 예감, 육감, 직감을 준 지가 20년이 넘어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서야 찾느냐 이 말이야. 정말 신이 되고 싶은 거가 신이 하고 싶은 거가 어? 20년 동안 시간 줬을 때는 뭐 했냐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야지 그래. 새끼들을 살리려면 일찍이 나섰어야 되고 일찍이 알아봤어야 되고 꼭 새끼가 네 앞에서 자빠져야 네가 정신을 차리나. 아들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어병이고 밑에 하나는 불림이고 그 귀신들하고 신의 감옥에 아니면 벌전에 놀아난다면 네 아들은 없다 이제부터는. 살려주세요. 자식 하나가 네 앞에서 단명을 하고 장애를 입어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이제 시작했다. 안 그래도 갑자기 막 쓰러지고 하더라고요. 헛소리도 하고 환청도 느끼고 한다고. 꺾어져봐야 아냐고. 이 죄 많은 이 엄마들아. 무당되고 싶어 미친 이 엄마들아. 자식 따위가 죽는지 꺾이는지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알아보는. 10만 있으면 다 산다고 생각을 하노. 10만 알면 되고. 네가 제자면 뭐하노? 자식을 못 살리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네가 영도 철도 모르고 너무 어린 나이에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신랑하고 못 살게 되면서 아 혼자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니 그 또한 불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예감주고 직감주고 꿈에 선몽줬다. 근데 둘째를 낳고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네가 바뀐 삶을 살고 싶으면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남자만 바꾸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엄마의 집에 친정열애에 빌었던 할머니 할머니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야리고 궁금하고 느끼게 해주고 할매가 고를 다 못 풀고 올라가니 그 또한 원정이 되고 네가 죽을까봐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해먹자고 덤비고 그러니 장씨 가정의 할매가 너를 치니 네가 되는 일이었고 권씨 가정에서 이제 신장하고 대감에서 치고 들어오고 할머니가 치니 만씨 안 아픈 데가 없다 안 아픈 데가 그래 장씨랑 권씨랑 합의 수위가 없고 서로 티격이 났다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았나 오늘 이 솔루션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 새끼들을 다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손으로 만져야만 키우는 거 아니잖아 엄마야 마음으로 도다도 키우는 거잖아 그래서 조상이 있다면 걸린 게 있다면 오늘 풀고 실에 벌전이 있다면 오늘 풀고 실에 감옥줄에서 어떻게 판단을 낼지 오늘 엄마의 인생이 최대한이 달려있다 자, 해오는가 이민연이여 달의 월간은 삼을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스무날이로다. 어느 가정을 위해 줄고 어느 가정을 살려줄고 다요. 왜 다 살려줘야 되는데? 다 불쌍해서요. 아, 불쌍한 사람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나? 죄송합니다. 내가 이곳을 하자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우가증이 나고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서 진짜 하기가 싫다. 엄마에 한번 물어보자. 예민하기가 짝이었고 깔끔하기가 짝이었고 눈으로 본 듯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 부러졌던 너가 나이 들면서 눅지고 처지고 비리고 야리다 보니 눈치만 살살 보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내가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야린 방법으로만 여기 서 있으니 화가 난다 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하늘도 감동하고 신도 감동을 하지 지은 죄가 많은데 죄값은 고사하고 닦기는 고사하고 먹고 살 능력 당연히 안 주지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으니 어느 가정을 살려야 할지 솔로몬의 지혜다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게 잘못이다 오늘날에 이시가정을 둘러보면 이시가정 너의 친정열에 아버지 시 빌리고 엄마 배 빌려서 네가 저 사주를 갖고 태어는 낳다 하나 사주팔자에 파괴가 들었다 파괴 부모도 내가 파괴를 시키고 내가 만나는 남자도 파괴를 시키고 가정도 파괴를 시키고 자식도 파괴를 시킨다 이런 사람이 평범하게 연애가 평범한 가정을 이뤄가 평범하게 살 수 있나 그러니 사주에 맑은 청수라 인간의 인업이 섞여도 안 되고 피부정이 섞여도 안 되고 어떤 부정이 섞여도 안 되는 사주팔자 원래는 네가 장애를 입었어야 되고 네가 사지 중에 하나를 잃었어야 되고 정신이 돌든가 마음이 돌든가 몸이 돌든가 해야 되는 사주팔자다 그 땜을 누구한테 첫 번째 시집가서 첫 번째 남편한테 첫 번째 자식한테 네가 다 던져버리고 네 살겠다고 그래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나가 두 번째 남자한테 떠안고 거기에 가정에 또 떠안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너를 보고 그런다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제자이어도 수절해야 되는 제자고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돼야 되는 제자다 우리 같은 만신무당이 아니고 근데 세상 바깥에 개를 목줄에 풀어놓으니까 온 천지에 다 찌르고 다닌다 지금 일단은 한번 부정영정 가리러 한번 가봅시다 아들 살리러 왔나? 신이 궁금해서 왔나? 어? 아들 살리러 왔나? 아들 핑계 대고 신이 궁금해서 왔나?
잘못했습니다. 내 인연!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신이 궁금해? 어? 신이 궁금해? 어? 잘못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장씨가정 권신명당 오장육부 6천마디 혈기마다 막아놓고 너부터 한번 조져봐. 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일각이 여삼추다. 아들 오늘 이후로부터 걷어가든지. 네. 너를 걷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 잘못 만났다. 여기서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네. 어? 오늘날에 들었으니 네. 아들 자손을 살리러 왔나 신이 궁금해서 왔나 니한테 직위 놓고 예감 놓고 눈으로 보여주고 꿈에 선몽 받았던 신이 궁금하나? 네가 신을 밝히는 순간 네가 아들은 살릴 수가 없다. 네. 왜 신랑 집에 권씨 가정에서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이씨가 이 뱀같이 해가지고 장씨에도 허리춤에 감아돌고 권씨의 양 어깨 모가지도 감아돌고 권씨가 네 목을 이리 잡고 있다. 응, 가자! 권씨 가정에 오대봉천 대감 할아버지 신장님의 수위 아래 잠시 잠깐 들어서서 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계곡의 영산에 목신의 동토에 동법이 다 걸려서 저 아들을 목을 갖다가 쪼아서 숨을 못 쉬게 해도 네가 몰라. 말해. 말해! 나 오늘 촬영 안 해 이거. 말해. 말해! 새끼 목을 이렇게 쪼아도 몰라? 무슨 일 있었어? 새끼를 목을 이렇게 쪼았단다! 말을 해라! 말을! 세 줄을 감았다 한다 할아버지가. 네 목에다가도 감고 저 아들 저 목에다가도 이렇게 감았단다. 누가 이 목 때문에 수술을 했든지 다쳤든지 너가 아들의 목에 아무 이상이 없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구술하려니까 엄마야 짜증이 난다. 너가 아들한테 목을 감아 돌았다고 벌전으로 목 밑으로 가슴으로 위부분을 다쳤다고 그리고 네 목도 잡혀있다 개줄처럼 오늘날에 들어서니 이 권씨 가정 둘러보니 삼신부정 피부정 애를 유산을 시켜도 삼신부정이고 나타가 사산을 해도 삼신부정이고 저 큰아들을 놓고 삼신부정 안 탔어? 쳐다놓고 둘째야 사산에 있었지? 네. 사산할 때 아무 일이 없었나? 둘째야 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연유산 됐나? 아니면 엄마가 지우라 이거 병원 가서 지웠나? 엄마가 저 데리고 왔어요. 지웠어요. 저 아이는 태어나서도 피부정이고 삼신부정이고 그러면서 그 살을 누가 저 아들이 탁 맞은 거야. 아들이 탁 맞았다고. 그래서 저 아들이 목이 쫄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 내가 아까 뭐라 했네 들어오면서 이시가정 친정의 벌전으로부터 예. 시작이 됐다. 그러니 너가 엄마 네 용서를 안 한다고 이걸 해봐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물어보잖아 장씨를 살릴까 권씨를 살릴까. 권씨요. 왜? 저 때문에 자꾸 애가 안 좋아져서. 저 때문에 네 때문인 건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잘못이에요. 오늘날에 들었으니 첫 번째도 권씨 가정 20명당을 먼저 판단 내줄 거고 근데 장씨에서 이 신명에서 이렇게 티격이 딱 나갖고 권씨를 딱 잡고 있고 아니 이거를 안 풀 수가 없다고 오늘날에 가자. 아이고 야야 이씨 가정에 예. 내가 조모 할매 아이고 내가 옛날에 물 떠놓고 엄청나게 빌었던 조상 할머니 말명 할머니 내 아닌겨. 아이고 야야 이 할매가 그런다 네 신고 됐었나? 했었어요. 아들 잘못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몰랐잖아. 뭐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할매가 그런다. 내 신당 어떻게 했노 이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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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까? 이년아 어? 니한테 몸주 대신으로
물할머니하고 손길 잡고 들어서서 우리는 조상은 신이라고 여겨주지도 않지만 여, 이런 데서는 이 증조할매가 막 대신 할매고 듬뿍듬뿍 물이 들어가 신령님인 줄 알고 좋아 죽는다. 어? 인연아 앉아봐라. 응? 그래 할매가 니를 잘 다스려서 제자 한번 해보자 했더니 네가 차려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홀라당 뒤집어엎고 그리고 무당집에 찌끔찌끔찌끔 다니면서 이 말이 맞는가 저 말이 맞는가 그러다 보니 신 테스트인가 뭐 지랄인가 하는 유튜브도 찍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 근데 그 누구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걸 안 해주면 끝없이 엄마가 지금 이 짓하고 살겠지. 이 짓하고 살다가 아들이 죽으면 그래서 너 보고 그거 그만하고 이시 가정에 벌전 있으면 쌤을 통해서 풀고 권시 가정에 벌전 있으면 풀어서라도 저 아들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빌고 닦으라고 이 쌤을 만나게 해줬는데 엄마야는 동상이몽이라 네가 신을 안 받아서 그렇고 신 때문에 그러니 신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마음에 온 거고 이제 이해가 가나? 그래서 오늘은 그 부정을 다 낱낱이 걷어주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권씨 가정에 풀러 갈 테니 네. 이제는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 이 말이다. 알아들었습니다. 권씨 가정을 둘러보면 또 그렇다. 너희 신랑 집 쪽이 됐든 사촌자가 됐든 누가 이래 또 이 신을 한다고 차려놓고 이래 위하고 사노.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 시아버지자는 아니고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서 네. 양자 양부를 간 것 같아. 그래서 너희 권씨 가정의 이 주력주를 너희 신랑도 잘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 그쪽 라인에서 떨어져 나갔던 대종간에서도 누가 무당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무당을 하면서 절을 지어놓고 무당도 하고 절도 위하는 이 줄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네. 신명에서 신명충이 났다 그래야 되나? 네. 너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삼재 팔란으로 신의 벌전도 지금 있었지만 삼재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몸을 딱 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신도 없고 헛소리도 하고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시리시리 말라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산신의 벌전 영산에 걸린 거 저 애한테 묶여있던 거 다시 한번 풀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권씨가든 저 아들 자손을 보니 예. 저 아들의 벌전은 네가 제자랍시고 저 이름을 어디다 팔았는지 산에 가서 기도 드리면서 네. 묶었는지 네. 신어머니한테 묶었는지 잘 생각해라. 신어머니요. 내가 보니까 7, 8년 전에 네가 신을 받은 것 같다. 네 맞아요. 어? 네. 신을 그만뒀는지 어째 했는지 소식을 듣고 있냐고. 그래. 예. 이 지금 갑신생에 나는 우리 권씨 이 아이가 이런 벌전에 드는 거는 선왕에 내 이름을 받아서 어찌갔든 산에 가서 이름을 걸고 물에 가서 이름을 걸고 그래 이게 온몸에 파살이 다 들어왔다. 네. 그게 해마다 연연히 춘춘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무당을 때리치우면서 모조리 네. 갔다가 박살을 내면서 이 아이까지 파살을 다 입었다고. 네. 다시 한번 고래 맺힌 거 뽑아내고 사주에 걸린 거 뽑아낼 테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가자! 자 오늘날에 권씨가정 네. 20명당을 밝히자고 들었으니 네. 첫 번째도 용신의 벌전이요. 용신의 벌전을 벗겨서 물구능으로 안구능으로 거머들고 받아들고 잠시 잠깐 이렇게 길문 열어서 네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네. 자식을 살리자고 따라온다면 네. 길문 열어서 살려줄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또 신 찾는다고 한다면 안 찾을게요. 네가 네 아들을 죽이는 꼴이니 신을 원망하지도 말고 무당도 원망하지 말한다. 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잠깐 너의 몸주
동자에게 선녀에게 찾아서 네. 이제부터 손을 잡고 네. 저 자손을 살리러 네. 간다면 네. 동서남북의 길문을 열어서 네. 저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열어줄 것이니 예. 그렇게 따라온다면 할 수 있겠느냐. 네. 이 권씨가정 20명당의 용신의 벌전을 낱낱이 거뒀으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4대 천왕의 길문 열어서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계속 그래요. 그래,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이 시 가정에 조모 할매. 나 못 가. 아. 못 가지. 갈 줄 알고 내가 도망갈 줄 알고 잡았지. 나 좀 가자. 못 가지. 손녀가 시집 간 지가 언젠데. 자기 원정 풀어보자. 아들 자손 앞을 세우고 딸 자손 앞을 세워서 할매하고. 시끄러. 뭐 시끄러? 아, 시끄러. 아들 잡아 손자 잡아먹게 생겼는데 시끄러? 피 아파. 시끄러? 어? 이 손녀 이제 제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어? 신당도 다 때리치우고. 안 돼. 어, 아이고 내가 왔습니다. 얘기하세요. 어? 아이고 내가 우리 손녀 손부한테 와서. 멀찌가. 내가 지금 오늘 원정 다 풀어 왔는데. 어 창피해. 딱 잡혔네. 어 창피해. 어 창피해. 숨어 있으면 내가 지금. 성질 나죠? 성질이 나. 좀 나. 못 놓지. 오늘날에 우리 이시 손녀 데리고 손부 데리고 산으로 들러 다니고 무당집으로 다녀서 요리 조금 알아보고 조리 조금 알아보고 조금씩 알아서 신받아서 제자해 먹을 건데 제자하면 신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아이고 좀 너무 안 돼? 안 되지? 아, 그지 말고 놔줘요. 안 되지. 내가 도망갈 줄 알고 이미 잡았지. 얘 내 거야. 자기네들 했던 게 다 들통나니까 이제. 얘 내 거야. 어? 그래. 얘는 내 거야. 걔가 네 거야? 어. 가야지. 얘가 네 거라며. 도와주려고 왔는데. 뭘 도와줘. 힘도 없는데 조상이. 자기 원정 풀자고 산 사람한테 와서 어? 이 손녀하고 손부한테 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불쌍해서 왔단 말이야. 그래, 불쌍해서 왔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근데 아들 때문에. 근데 얘가 멍청하게 못 알아듣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조상도 어리석었고 손녀도 어리석고 내가 잘못했소이다. 그렇지요. 내가 잘못했소이다. 이 제자한테 허리에 감기고 마음에 감기고 일신에 감기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오늘 이 고를 묶인 고를 다 풀어줄 테니 예. 이시가정은 이시가정대로 조상단에 올라가시고 권시가정은 권시가정대로 조상단에 올라가서 많이 닦으세요. 그러니 이 손녀를 통해서 한번 일어나봐 엄마야. 시큰시큰 풀고 조상도 원진 마음 풀고 한진 마음 풀고 조상이 와서 이렇게 불쌍해서 왔지만 이렇게 자꾸 만지면 이 아이가 가시손이 되어서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이 허리춤에 이렇게 딱 걸려서 조상들이 얻어가도 못하니 오늘은 시끌시끌 풀어서 갑시다. 가자. 오늘날에 예. 자! 너는 신이 아니고 조상인 거 확인됐지. 그러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예. 오늘날에 용신의 벌점 벗겨주고 조상이 벌점 벗겨줘서
일신에 들어와 있는 고를 다 벗기고 이래 인간의 두툼이 나고 상충이 나고 인간을 두고 그래 했던 것도 오늘 잠시 다 벗겨내고 엄마가 차례차례 아들 때문에 따라온다면 소원 성취 시켜서 열어줄 것이니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라.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멍청해가지고 근데 진짜 한 대 맞고 정신이 또 들더라고요. 기분 좋아지고 올 때하고 지금은 되게 뭐랄까 여기에 맺혀있던 그게 좀 벗겨진 느낌? 그런 느낌 들고 올 때는 좀 맑아졌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인간적 마음으로 진짜 신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는 걸 훨씬 알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또 우리 아들을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또 알았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사례자는 제작진한테 의뢰를 할 때 유튜브에서 신병 테스트를 받았는데 자기가 2등을 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하다. 근데 자기가 살아온 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힘드니 제가 제자인지 아닌지 그걸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의뢰가 와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는 앉아서 영적 예찰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든지 또 전 남편이든지의 조상도 문제겠지만 자기의 친정열의 이시가정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인도 그런 삼신의 피부정을 안고 태어나니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제 폭탄을 안고 남의 집에 시집을 가다 보니 그 가정들이 다 자폭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착각 속에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고 지금 그런 상황이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자도 아니다. 무당집에 갈 때마다 이런 조상들이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니까 이게 조상 가물인지 귀신 가물인지 신 가물인지 이게 판단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솔루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우리처럼 불림이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간신칠성 모셔놓고 물이라도 떠놓고 빌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이고 그래 구슬하면서 이 사람이 신당을 모셨던 사실도 나왔고 신당을 내모셨던 사실도 나왔고 신굿을 했던 사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들도 이렇게 아파서 기면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제 그 조상들이 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주는 줄 알고 미련이 남아서 더 못 갔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퇴마를 해서 영적 솔루션을 해서 다 보내는 그리고 결계를 다 쳐놓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가슴 속에 품어서 그 기운 때문에 자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잠식시키고 종료를 시켰던 그런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